교재는 좋은 교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.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쓸 거는 이거예요. Learn Your Haskell for Great Good 이라는 책입니다. 그대로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나타날 거예요. 온라인상으로 다 볼 수 있는 책이니까 같이 공부해 나갈 거예요. 분량이 좀 많습니다. 대략 이게 뭐 한 500페이지 정도 된 분량이에요. 그래서 총 몇 장까지 있나요? 14장까지 있는데 이걸 일단 간단간단한 것부터 먼저 한번 쭉 살펴보고 그래서는 좀 간단한 걸 보고 내년 중급 3년차에서는 좀 복잡한 걸 볼 겁니다. 그리고 공부하는 환경은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해스컬을 설치할 게 아니라 인터넷상으로 웹상에서 진행할 거예요. 주소가 repl.it 여기 들어오면 해스컬 인터액티브하게 예,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. 그래서 뭐 헬로 되죠.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타나네요. 3-4 이렇게 하면은 7. 이게 해스컬 환경이에요. 여기다가 이제 우리 펑션을 정의를 해서 바로 테스트를 해보게 될 겁니다. 그리고 루나도 같이 공부할 텐데 루나는 루나 수업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. 그러면은 이것도 중급 2년차 과정에서 공부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. 이거는 해스컬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딱딱딱딱 그러니까 드래그앤드롭 방식. 여러분들 지금 이 수업 들어오셨으면은 이전 수업에 앱 인벤트 공부하셨죠? 중급 초급 몇 년차였나요? 초급 3년차에 썼나요? 여기 있네. 앱 인벤트. 그리고 초급 2년차에 스크래치 코딩도 공부하셨죠? 그러니까 스크래치 코딩, 앱 인벤트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 루나입니다. 루나를 통해서 상당히 시각적으로 깔끔하게 프로그램 코드를 구성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. 굉장히 깔끔합니다. 근데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18년 7월 2일이에요.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이 루나가 아직까지 시스템이 좀 불안정합니다. 그래서 맥에는 안 깔려요. PC하고 리눅스 머신에 설치가 되는데 설치하더라도 상당히 좀 느리고 좀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2019년도 이후로는 아마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 루나를 어떻게 써서 프로그램을 짜나갈 것인지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구예요. 해스켈이라고 하는 언어를 쓰지만은 이 도구도 또 안 써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.